현재 트위치 스트리머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위치가 30일부터 방송 최대 화질을 낮춘다고 발표해 일부 스트리머가 방송을 보이콧하고 나서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위치는 30일부터 방송 최대 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낮춘다고 29일 발표했는데요. 트위치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망 사용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망 사용료란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인 통신사에 지불하는 돈인데요. 먼저 국내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는 망 사용료로 연간 150억 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위치 역시 적지 않은 액수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보이죠. 이에 트위치는 트위치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 같은 일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29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0일부터 트위치 최대 화질을 720p로 낮춰서 운영하겠다고 공지했는데요. 트위치가 방송 화질을 낮추는 것은 한국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이에 스트리머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스트리머 우정잉은 29일 투게더 게시판에서 방금 연락받았다. 30일부터 트위치 최대 화질이 720p로 낮춰진다고 한다. 이래서 방송을 어떻게 하나? 내일 30일까지 트위치 방송을 보이콧하겠다. 라는 글과 함께 720 반대라는 해시태그를 올렸죠. 아프리카TV에서 트위치로 플랫폼을 옮긴 이력이 있는 스트리머 서세범 또한 다른 게임은 그렇다 치더라도 갓 오브 워나 콜 오브 듀티와 같은 게임들을 720p로 송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리머 쉐리도 게임은 더 고화질로 현실에 가깝게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데 송출은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게 되는 점이 당황스럽다라면서 저도 당황스러워 어쩔 줄을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말했습니다. 쉐리 역시 아프리카TV에서 트위치로 플랫폼을 옮긴 인터넷 방송인인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망 이용료법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 8K 디스플레이도 나오는 시대에서 720p?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 이제 트위치 컴퓨터로 못 보겠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